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오늘은 모니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아마 이번 주 안에 이쪽에 박스채로 그대로 쌓여있는 32GK650G 요 LG 모니터로 바꾸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빅스마일 데이 때 할인한다 그래가지고 무턱대고 사놓긴 한 건데 사놓고서 안 뜯은 지가 지금 두 달 정도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왜 멀쩡한 모니터 냅두고서 바꾸려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김에 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니터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모니터의 숨겨진 스펙, 인풋렉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 모니터에서 저 모니터로 왜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싸가지고 무턱대고 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일단 첫 번째로는 플리커풀이에요. 플리커풀이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이쪽에 제가 나무위키 주소를 넣어놓을게요. 내 모니터에 플리커풀이, 자 이쪽에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내 모니터에 플리커풀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측정하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방 안에 불빛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혹시나 이 위에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불빛 같은 게 있으면 이걸 다 꺼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형광등 자체가 플리커풀이 형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켜져 있으면 제대로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불을 다 꺼주고, 일단 불이 다 꺼진 환경에 모니터 화면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메모장을 킨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실행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대충 화면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막 줄 같은 게 가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플리커풀이 기능이 없는 모니터인데 이걸 더 확실히 알고 싶으면은 스마트폰마다 옵션 위치는 약간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더보기를 누르면은 이쪽에 슬로우 모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용하던 갤럭시 S8 같은 경우도 슬로우 모션 기능이 있었으니까 아마 최근 3년 이내 구입한 폰이라면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슬로우 모션 프레임은 제조사 스펙을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한번 눌러준 다음에 그럼 이때부터 슬로우 모션 촬영이 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카메라에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담아준 상태에서 촬영을 눌러요. 뭐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뭐 대략 한 5초 정도면 돼요. 끝. 저는 5초간 촬영을 했거든요. 방금 전에 5초 동안 촬영했던 이 파일을 갤러리에서 재생해 봅니다. 갤러리에서 재생을 해보면 자, 화면이 깜빡깜빡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화면이 깜빡깜빡 하면서 나오는 게 플리커풀이 기능이 없는 모니터들이 이런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플리커풀이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한번 같이 촬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눈으로는 확연히 느낄 수는 없는데 이게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눈에는 피로가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모니터를 고를 때는 무조건 플리커풀이 기능이 있는 모니터를 고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로는 모니터의 픽셀 배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픽셀 배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실험해본 플리커풀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모니터 스펙에 플리커풀이 기능이 있다 없다 이렇게 제대로 명시를 해놔요. 하지만 픽셀 배열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픽셀 배열 문제는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쪽 오른쪽 위에 제가 띄워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픽셀 문제와 동일하게 게이밍 모니터의 픽셀 배열 문제도 제가 이쪽 설명란에 링크로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풋렉이라는 스펙인데요. 요 인풋렉을 측정하는 방법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예요. 물론 전문적인 장비가 있어서 정확하게 인풋렉을 측정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 그런 장비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헝그리 정신으로 모니터 인풋렉을 측정할 때 준비물은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측정할 모니터, 그리고 스마트폰 이렇게 있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프로그램 하나가 필요한데요. 디스플레이 인풋렉 테스터. 자, 요 프로그램인데 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리웨어니까 제가 요 설명란에 링크로 넣어놓을게요. 인스톨 같은 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실행만 하면 바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윈도우 환경에 맞게 64비트면 64비트, 32비트면 x86, 그래서 저는 64비트니까 이걸 실행해서 실행하고 나면 이런 창이 뜰 건데요. 자, 여기서 만져줄 건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건 최소화 시켜놓고 방금 전 프로그램인 디스플레이 인풋렉 테스터가 실행된 상태에서 키보드마다 위치는 약간 다르겠지만 이쪽에 넘나키 LED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넘나키 LED가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해보면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불이 들어오고 마우스를 띄면 다시 불이 꺼져요. 이거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으로 측정을 해보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감이 잘 안 오죠. 자신이 많이 하는 게임을 실행을 해요. 자신이 즐겨하는 게임 아무거나 실행하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FPS 게임으로요. 그래서 일단 저는 훈련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여러가지 캐릭터가 있는데요. 내가 총을 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히트 스캔 방식의 캐릭터를 골라줘요. 배경을 제일 밝은 쪽으로 있는 대로 이동을 해줘요. 딱 요 정도가 좋겠네요.
총을 몇 방 쏴봐서 이렇게 이펙트가 제대로 생기는지 확인을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래픽 옵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해줄 거는 최대 프레임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옵션을 다 낮음으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줄 거는 이쪽에 수직 동기화인데요. 수직 동기화를 끄게 되면 인풋렉이 좋아지고 수직 동기화를 켜게 되면 인풋렉이 나빠져요. 그렇다면 수직 동기화는 무조건 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화면을 막 이렇게 돌렸을 때 화면이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총을 이렇게 몇 방 써보면 이렇게 넘나키에 불이 들어온 게 보이죠? 내가 왼 클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캡처해 보는 거예요. 카메라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사용해 봤던 이쪽에 있는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카메라 화면에 넘나키와 총알이 발사되는 이펙트가 같이 보이게 만들어준 다음에 일단 첫 번째로 수직 동기화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해볼게요. 녹화 눌러주고 이렇게 총을 쏴줘요. 최소한 10발 이상 쏴줘야 표본이 잘 수집이 돼요. 총알을 12발 쐈으니까 정지.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옵션에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수직 동기화를 비활성화 만들고 적용. 이렇게 수직 동기화를 비활성화 만든 상태에서 한 번 더 측정을 해봅니다. 녹화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녹화 중지. 이렇게 되면 일단 녹화는 다 된 거고요. 스마트폰에 방금 저장된 영상 두 개를 컴퓨터로 복사해줘요. 자, 이렇게 복사가 됐으면 위에 동영상이 수직 동기화 적용, 아래 동영상이 수직 동기화 미적용이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은 했지만 일반적인 시간 타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이쪽에 실행시킨 팟플레이어에는 단축키가 있거든요. 키보드 부분을 보면 D와 F, D는 뒤로 한 프레임, F는 앞으로 한 프레임. 그래서 이 단축키를 사용해서 방금 전 수직 동기화를 적용시킨 후 촬영한 이 동영상을 D와 F 단축키로 하나씩 넘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F키를 누른 상태에서 쭉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쪽에 넘나키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주면 돼요. 자, 들어왔죠? 그러면 단축키 D를 사용해서 뒤로 약간 더 가봐요. 그럼 불이 꺼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F를 한 번씩 눌러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 걸 찾아요. 이 빨간색 불이 들어온 다음부터 총을 쏘는 이펙트가 얼마 만에 나오는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자, 20이 됐으면은 지금 이쪽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맥크리가 총을 쏴가지고 이쪽에 바닥에 이펙트가 조금씩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총알 첫 발은 빨간색 넘나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20프레임 만에 이쪽에 총알 이펙트가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을 켜서 첫 번째 20프레임을 적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총알도 또 찾아줘요. 쭉 F키를 눌러서 두 번째 총알도 찾아줍니다. 또 빨간색이 들어온 지점을 이렇게 찾아서 자, 여기서부터 또 측정을 해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1프레임째 총알이 터지는 이펙트가 조금 보였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1.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F를 쭉 눌러가지고 그 다음 총알 나오는 프레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측정을 하고 올게요. 일단 방금 이렇게 저는 수직 동기화 온 상태에서 총알 12발 쏘는 거를 다 측정해봤고요. 12번을 쏠 때 이러한 프레임으로 측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새 메모장을 하나 더 열고 이번에는 수직 동기화를 끈 상태에서 측정한 동영상을 한번 보죠. 이번에도 방법은 동일해요. F키를 쭉 눌러가지고 빨간불이 들어오는 지점을 찾아요. 찾았으면 D키로 약간 뒤로 가서 꺼지는 지점을 찾은 다음에 다시 F키 눌러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들어온 시점부터 1, 2, 3, 4, 5, 6, 7 넘나키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7프레임이 됐을 때 화면상에 총알 이펙트가 생겼죠. 그렇다면 메모장에 7 적어주고 아까 전에 수직 동기화를 켰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총알을 쏘죠. 그 다음 총알들도 동일하게 찾아주면 돼요. 쭉 넘겨서 두 번째 총알도 한번 찾아보죠. 빨간불이 켜졌으면 뒤로 좀 가서 자, 꺼졌으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자, 켜진 상태에서 1, 2, 3, 4, 5, 6, 7. 7이 됐을 때 총알 이펙트가 보이죠? 그러면 이번에도 7. 이렇게 총 12발을 다 찾고 올게요. 자, 이렇게 방금 측정이 끝났고요. 왼쪽에 있는 게 수직 동기화를 켰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수직 동기화를 껐을 때예요. 프레임만 봐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수직 동기화를 켜게 되면 화면 갈라짐은 없애줄 수 있는 반면에 인풋 렉은 되게 나빠져요. 하지만 수직 동기화를 켜게 되면 화면 갈라짐이 생기는 대신에 이렇게 인풋 렉이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쩡한 모니터를 냅두고서 이렇게 새로운 모니터를 사게 된 이유가 이쪽에 써있는 G-Sync라는 기능이 최신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모니터 자체에 G-Sync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화면 갈라짐을 잡을 수가 있고 인풋렉도 잡을 수가 있대요. 뭐 정확한 건 이걸 뜯어가지고 사용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건 다음 시간에 해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니터 제조사에서 알려주지 않는 픽셀 배열,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알 수 있는 플리커 프리, 그리고 모니터 인풋렉,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모니터 픽셀 배열은 제가 이쪽에 띄워드리는 동영상에서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BGR, RGB 잘 구별해서 세팅을 해놓으시면 좋고요. 게이밍 모니터에 대한 6서브 픽셀 문제는 제가 이쪽에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시기 전에 한 번은 꼭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모니터 인풋렉은 아주 정밀한 측정 방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니터를 측정해 본 다음에 혹시나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네 모니터가 좋은지 아니면 우리 집 모니터가 좋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한번 측정을 해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헝그리 정신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측정을 해봤을 때 예기치 못한 단점도 생기긴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가 플리커 프리 기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측정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리커 프리가 없다고 머릿속에서 인지가 된 순간부터 갑자기 이 모니터를 사용하고 나니까 눈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측정을 하기 전엔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아프다. 마치 매트릭스에서 알약을 먹고 난 네오의 마음이 이런 거였을까요? 그리고 내 모니터에 대한 인풋렉을 알고 나면, 아, 이제까지 내 등급이 이래서 브론즈였구나. 분명히 모니터가 안 좋아가지고 내 등급이 브론즈였을 거야. 분명히 모니터가 좋았으면은 최소한 실버였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니터를 업그레이드 할 핑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턱대고 지르는 게 아닌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